해야 됩니다.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정신과에 오시면은 약물 치료를 합니다. 약을 써서 증세를 빨리 가라앉히기도 하는데, 최근 들어서 새로 개발된 치료 방법이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EMDR이라고 그러는 건데, 환자분이 할 일은 그냥 불빛을 따라서 눈을 움직이면 되는 거고, 의사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은 안심을 하고 고통스러운 걸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.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의사가 이제 불빛에 따라서 안구 운동을 하게끔 지시를 합니다. 그러면은 그 교통사고나 이런 재해를 당했던 그것도 일종의 정보거든요. 그랬던 정보가 정상적으로는 원래 들어와서 이렇게 정보 처리가 돼서 소화가 되듯이 다 정리가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,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은 꼭 우리가 소화시키다가 소화 안 되고선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정보 처리가 중간에 멈춥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눈알을 옮기는 움직이는 그런 작용을 그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그 얼어붙어 있었던 정보 처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정보 처리가 되면은 처음에는 그 장면 생각하기만 해도 뭐 소름이 끼치고 겁에 질리고 어쩔 줄 몰랐었는데, 정보 처리가 다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은 담담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, 그렇게 이제 자연 치유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작용, 이게 이제 EMDR 치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.